대관람차 만들기. 자자, 피피의 대관람차 운영 시작합니다. 대관람차? 그게 뭐야? 재미있어 보인다, 시스. 높은 곳에서 예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놀이기구지. 우와! 내가 먼저 타보겠다, 시스. 그럼 나도 타볼래. 이번엔 내 차례. 네? 너희도 대관람차에 타고 싶다고? 좋아!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지! 안녕 친구들! 오늘은 나 피피와 대관람차 만들기를 해볼 거야! 나를 따라 천천히 안전하게 만들어보자고! 그럼 고고! 다음 준비물을 준비해줘! 먼저! 가위로 대관람차 도안 세 장을 모두 자르자. 굵은 선을 따라 잘라줘. 가위질을 할 때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잘라줘. 도안을 다 잘랐으니 점선을 따라 접어보자. 산접기와 골짜기 접기 점선을 잘 확인하고 날 따라서 접어줘. 다 접었지? 그럼 대관람차 앞기둥이 양면이 되도록 붙이자. 팔각기둥도 풀로 붙이고 노란 면을 대관람차 앞기둥에 붙일 거야. 여기서 잠깐! 빨간 색끼리 만나도록 붙여줘! 그 다음! 대관람차 앞기둥을 배경지에 붙이자! 이제 거의 다 했어! 관람차를 기둥에 끼우고 팔각기둥의 분홍색 면을 배경지에 붙이면 끝! 짜잔! 대관람차 완성! 소스리아 친구들의 얼굴을 붙이고 대관람차를 돌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지! 예! 예! 대관람차 잘 만들었지? 좋아, 그럼 나도 한번 타볼까?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다, 시스! 정말 특별한 경험이야! 내려다보는 풍경이 너무 예쁘다! 역시 놀이공원은 대관람차지! 무섭고 오싹한 귀신의 집! 스릴 만점 짜릿한 바이킹! 예쁘고 환상적인 회전 목마?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는 대관람차까지! 가장 마음에 드는 놀이기구를 골라봐! 그럼 다음 만들기에서 또 보자! 안녕! Thumbs up and subscribe to us! Also, don't forget the notifications.